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왕이 유명한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해서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세계사를 압축하여 한 권의 책을 갖다 오니까 왕이 보시더니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면서 너무 두꺼워서 읽을 수가 없다. 반으로 줄여라. 반을 또 줄였으니까 또 보시더니 아이고 이걸 누가 다 읽어내냐. 또 반으로 줄여라. 또 반으로 줄이니까 또 보시고 난 다음 이것도 너무 두꺼워서 못 읽겠다. 또 줄여라.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니까 나중에 종이 한 페이지가 됐어. 그 한 페이지에 세계사를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고난의 역사였다. 그것이 세계 역사의 전체 축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고난의 역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후 일생을 살아 노인이 될 때까지 살기 위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심신의 고통을 안당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 육신의 질병 그리고 최후에는 죽음의 고난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다 겪게 됩니다. 고난을 즐기거나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고난을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왜 다가옵니까? 고난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고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게 고통이 다가오면 별 도리 없이 내 인생을 살펴보게 되고 내게 무슨 큰 잘못이 있는가 자가 성찰을 할 수 있게 되죠. 고난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라고 말합니다. 누가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합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는 중심이 상할 때도 없고 통회도 안 합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통회하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6년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신앙 상담했지만 만사 형통한 사람치고 회개하는 사람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역경에 부딪혀 고난당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지금 경제적인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적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방황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부나 민간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복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삶을 성숙케 합니다. 교만하고 자만에 차고 경거망동하는 삶을 깨뜨리고 겸손하고 자중하게 만들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제일 잘난 줄 알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의시되지만 고난을 당하면 코가 납작해지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자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고난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다가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종아리를 때려야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나야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바위 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 상상 속에 자기가 조각할 대상을 그려보고 난 다음 끌을 가지고서 바위를 찍어냅니다. 다른 사람은 보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각가의 마음 속에는 그 바위 속에 이미 자기가 만들어낼 명품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난 다음 그치는 바위 같은 여러분을 향해서 명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징을 들고서 쪼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합쳐서 점점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명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합니다. 고난당해야 깨어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져야 이웃을 소중히 여기요. 고난당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당하여 모든 것이 잘 될 때 남편은 아내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당신이 뭘 하느냐. 큰 소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여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충고에 귀를 기울이죠. 모든 일이 잘 때 갈 때 예수 전도해 보십시오.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시오. 뭐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난당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 믿으러 갈 때 귀를 기울입니다. 옛날에 젊은 부부 한 사람에게 제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러 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둘 다 KS 마크입니다. 다 서울대학 출신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이 먹은 사람이나 패배자들에게나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는 종교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전도하는 것을 뿌리쳐드리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 두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니, KS마크가 왜 찾아왔냐니까 교만하고 오만해서 철없는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KS마크도 간암이 걸립니까? 그러나 간암이 걸립니다. 인간이 당한 고통을 누가 예언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간암이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게 되니까 그때는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입니다.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기도원에 가라니까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라니까 금식하고 비로소 자아가 깨어지니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도 보면 욥이 말하되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그렇게 깨어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웃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내 탓이라고 하다가 내 탓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고난의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당하면 전부 다 내 탓이다, 조상 탓이다, 국가 탓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잘 되면 아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좋아서 잘 된다. 잘 못 되면 우리 아버지 탓이다, 어머니 탓이다, 할아버지 탓이다, 할머니 탓이다,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잘 되면 내가 잘하고 못 되는 것은 사회가 못 되어서 국가가 못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고난을 위해서 깨어지면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과 무능함과 실패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별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별보를 빼라. 자꾸 남의 허물을 벗기려고 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고 남에게 흙칠하고 짓밟는 사람은 그 남보다 하나님이 보시면 더 큰 죄인이요 위선자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반사작용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죄를 더 많이 덜춥니다. 자기가 악할수록 남을 악하다고 더 비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자기가 먼저 깨어져서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경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당당한 곡식은 부서져야 빵을 만들죠. 여러분 밀이나 보리를 그대로 가지고는 빵 못 만들잖아요. 부서뜨려서 가루를 만들어야 빵을 만들죠. 어떻게 해야 포도주를 만듭니까? 포도를 진이겨가지고서 터뜨려야 거기에서 주스가 나오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밥을 먹고 삽니까? 입에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속에 들어가서 으스러져야 약물이 되죠. 요사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영양이 좋아서 오늘 사는데 왜 영양이 좋으냐? 옛날보다 오늘날 치과술이 발달되어서 이빨이 좋기 때문에 잘 저작하고 싶어서 영양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치과 이술이 발달되지 않고 또 치과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서 이가 빠지면 잇몸으로 씹습니다. 잇몸으로 씹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되어서 몸에 저항력을 잃고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여러분 그렇게 잇몸으로 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치과에 가서 이치라도 만들어 넣어서 음식을 저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깨뜨려져야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서 부스러지면 부스러질수록 인간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깨어지고 있는 인생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보리나 깨나 이런 밥곡식을 거두어드리면 도리깨질을 합니다. 마당에 늘어놓고 난 다음 도리깨를 가지고서 때립니다. 그러면 그 콩이나 귀리나 그렇지 않으면 깨가 박살이 납니다. 도리깨에게 얻어맞으니까 절단강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얻어맞아야 알곡이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쭉정이하고 섞여서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인지 모르지요. 얻어맞을수록 도리깨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다 벗어나오고 알곡으로 모아져서 귀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를 도리깨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리깨질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지푸레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금불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돌이깨질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통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이깨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은 잘못된 삶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행복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 아버지에게 나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 강압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서 그거를 청산해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사랑방탕했습니다. 주지 육림 속에서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나라에 흉년이 들며 궁핍해져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 다 떠나고 모든 주위에 자기를 숭배하던 여자들 다 떠나고 백수 건달이 되니까 그는 직장을 구했으나 얻지 못하고 겨우 저 시골에 가서 돼지를 치는 농장의 일꾼이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나눠 먹다가 돼지에게 물리고
돼지처럼 낮았습니다. 비로소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그는 돌이켜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심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모양이 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서죠. 고난을 당할 때 그는 돌아섰지 고난 없을 때는 주지육림 속에 살았습니다. 총 나가라 칼 나가라 돈 있는 대로 쓰면서 잘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자 그는 비로소 자기를 살펴보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과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할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이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데는 고난이 서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악한 생각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불의한 길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완악한 마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깨뜨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희망을 찾지 않아요. 내가 희망을 잔뜩 가지고 있을 때는 희망을 찾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고난 중에 큰 괴로움을 당하고 살 길을 없을 때 그 살 길을 찾지 않아요. 호세아 5장 15절로 15절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찾아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하나님을 찾아 몸부림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보면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주님이 찾아오시겠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 환난 때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김경순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경순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전도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들어가고 부딪혀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놀래서 그 어린 아들을 업고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팔 관절이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내야 되는데 인공관절을 하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몽당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몽당팔이 되어서 병신되기를 원치 않은데 관절이 다 부서졌으니 인공관절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거부하고 인공관절을 넣지 않고 병원에서 넉 달을 치료했으나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병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부모인 내게 있지 어린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어린 자식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병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병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감동이 되지 않아요. 가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장 구역장을 모시고 그 병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시키고 구역장님이 안수기도하고 물침질을 해주니까 순식간에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팔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그날로 즉시 애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구역장 중심으로 구역원들이 다 와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석 달을 기도하고 물찜질을 해주었더니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완전히 건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순 자매님이 간증하기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이의 자전거가 차에 부딪혀서 팔 관절이 박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 없다고 찾지도 않았는데 고난당하니까 희망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처한 사람이어야 빛의 중요함을 알고 빛을 찾지요. 대낮같이 환한 곳에 사는 사람이 빛을 안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용광로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어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종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넣어야 돼요. 고난의 용광 속에 넣어서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모든 찌꺼기가 녹아나고 깨어지고 순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으로 변화받는 용광로는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도 없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옛말에도 바가지가 있는 거지는 얻어먹어도 빈손된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고 했습니다. 얻어먹으러 가도 그릇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주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냥 덥석 주지 않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한 다음에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릇이 준비 안 된 데 복을 주면 복도 없어지고 그릇도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ABC 방송에서 엘리자베스 머렌이라는 18세 소녀에 대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집도 없는 길거리에 헤매는 알거지였는데 이 알거지가 하버드 대학의 우수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마약 중독자인 부모에 태어나서 15년 동안 집 없이 길거리에서 움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 딸의 외투와 옷을 벗겨서 그것을 팔아 마약을 살 정도로 심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 어린애는 10살 때부터 구걸을 하고 노동을 해서 부모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어린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회에 짐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받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회의 보탬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에서 맹렬히 공부하는데 공부할 것이 없어서 회사의 계단에 앉아서 공부하고 나머지 치마 밑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사람보다 두 배나 빠르게 졸업하고 뉴욕타임스가 주는 장학금을 받으며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이런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자 독자들이 감동해서 20만 달러, 약 2억의 장학금이 그 여학생을 위해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작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환경을 탕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난의 과거는 오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여느 소녀들과 같이 춤추고 좋은 음식 먹고 영화관에 돌아다니고 세상을 인조했을지. 그러나 나는 너무나 억센 고난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서 이 괴로움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분투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에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이 되었다고 그는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어 단련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현실 사회에서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평범하고 편안하게 산 사람은 분투할 수 있는 노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이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억센 환경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고난을 극복하고 나는 이 고난을 이기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로 더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많은 고난을 거친 주의 종이 훌륭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을 날릴 수 있지만은 평탄하게 살고 복받고 편안하게 산 주의 종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이과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 집에 있는 가재 도구를 다 끄집어내어 팔았다. 그러고도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린애기를 가져 만삭이 된 그 부인을 두들겨 폈다. 돈 빌려오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만삭이 되었으나 병원에 가서 어린애기를 낳을 수 있는 돈도 없었다. 당신이 의사라면 그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과대학 학생이 재빠르게 손을 들고 이러는 일이 주저앉고 말했습니다.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은 지금 막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낙태시켰네. 예? 베토벤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어. 있는 것 없는 것 다 술 마시고 집안 도구를 끄집어내서 전부 팔아먹고 그러고도 돈 안 빌려온다고 베토벤으로 만삭이 된 그 어머니를 뚫게 패서 어머니는 베토벤을 낳고 난 다음에 폐병으로 세상을 떴어.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구글하면서 음악을 해야 했고 30세에는 음악가에서는 치명적이란 양쪽 귀가 먹어버리고 말았어. 베토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날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괴로움을 뚫고 나간 다음에 비로소 기쁨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통해 그는 그 억센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음악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절치부심 각오로서 분투 노력해서 오늘날 온 세계 역사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위대한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고난은 괴롭죠. 누가든지 고난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위대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고난 받지 않고 핑핑 노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똑같은 숲구멍입니다. 지상에 있는 숲구멍은 그냥 숲구멍이에요. 지하에서 수천 도의 열을 받아 누르고 누르면 그 탄소가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됩니까? 조개의 혓바닥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혀를 깔가먹음으로 그것을 감싸려고 액체가 나와서 자꾸 감싸고 감싸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천당에 들어갈 때 천당문이 열두 진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인 것입니다. 천당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이 천국문을 들어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는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은 영광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당하는 것 이상한 건 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다이아몬드나 진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프랭클린 경은 탐험대를 이끌고 북극을 탐험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북극에 도착하자 날씨가 너무나 너무나 추워서 옆구리에 차고 있는 알코올 램프를 위한 알코올조차 깡깡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70도까지 되었습니다. 고된 행로에 지친 대원들은 잠깐이라도 천막에 들어가 눈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 경은 혹한 속에 잠들면 반드시 얼어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원들에게 잠들지 못하게 음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원들의 말을 우리 자지 않고 잠시 쉬었다 가야지 이 눈길 속에 지쳐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천막 속에 잠시 쉬겠다고 들어갔는데 한 놈도 안 나와요. 보니까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잠이 들면 사람의 뇌가 마비 상태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채는 몽롱하고 기분이 좋아요. 죽기 전에 기분이 좋아요. 그러므로 그 몽롱한 속에 잠이 깊이 빠져서 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이 이 잠든 사람을 깨워 흔들어도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길로 내리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짓밟고 코가 비틀어지고 눈이 터지고 그냥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그들은 낑낑거리고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짓밟혀서 멍이 들고 코가 비틀어지고 눈에 멍이 들고 얼굴에 터지고 그래도 그래서 잠에 깨어 일어나니까 프랭클린 경이 그들을 이끌고 북극 탐험을 무사히 마시고 한 사람도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기원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들면 안 돼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잠이 들어버리면 그만 못 깨어나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잠든 사람 좋게 야 일어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아니요, 더 잘래요. 킹. 하나님이 와서 때리고 밟고 주먹으로 치고 눈덩이가 터지고 코가 비틀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야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으로 얻어맞는 것은 세상 잠에서 깨어나서 천당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저 천국 올라가리. 큰 풍파가 왜 일어납니까? 세상 줄 끊으라고요. 왜 얻어 터집니까? 잠들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여 깨어있지 않고 잠들다가는 우리들은 영영히 천국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운명에 부딪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평, 불만, 반발, 좌절, 절망하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복종하여 나가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잃지 않으면 고난은 놀랍게도 위대한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위인들의 명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페스탈로치는 말하기를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어준 것은 보석과 즐거움이 아니고 고난과 눈물이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고난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결코 노련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 꾀대는 말하기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브라우닝 웨어 목사는 최악의 환경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 J.B. 필립은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리고 맹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힌다. 아무런 괴롭힘이 없으면 하늘이 버린 것입니다. 괴롭힘이 있는 것은 하늘이 그 사람을 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유용하게 쓰려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이 우리의 종이 되지만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면 고난이 무서운 폭군이 되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지만 고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큰 종이 되고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사옵니다. 고난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